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네, 아무래도 뭐 장비하면 이 PNT를 제가 볼 때는 뭐 대장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일단 장비 섹터 중에서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는 PNT, 뭐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7% 이상 증가한 제가 볼 때 수치를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특히 장비 쪽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뭐 16.6%를 좀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을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말할 것이 지금 수주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량이 1조 5천억. 그다음에 이제 1분기 말, 올해 1분기 말,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죠. 지금 그와 관련돼서 지금 수주 잔고가 1조 8,400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한 3,400억 정도가 늘어났죠, 1분기 만에. 그리고 올해 지금 총 수주량 같은 경우는 1조 1,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작년보다는 좀 못합니다만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대가 넘어가는 수주량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에 지금 3천억 대, 그다음에 이제 결국 2분기, 3분기 결국 한 8에서 9천억 대 어떤 수주가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주가의 반응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특히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 위크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보게 되면 공정 경쟁사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뭐 단가이나 하락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요소로 좀 꼽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주 잔고를 통해서 한 2에서 3년 정도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5월 달에 유상증자까지 좀 했었는데,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어쨌든 시설 자금을 다시 투자하고 있다는 점, 여기다 또 운영 자금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상당수가 지금 전환 우선주로 발행이 됐습니다. 결국 이제 장비에 대응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 회사가 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롤트롤 쪽에서 어떤 장비로서 대장주로서 어떤 위험은 계속해서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매매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,0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,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장비주 가운데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PNT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62,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.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